아까 말했다시피 얘를 이제 피부화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언프리저를 하시고 잠깐 뼈는 가려놓으시고 연프레임으로 다시 돌아가서 캐릭터를 이제 시스루 모드 끄시고 일단 무기는 나중에 해줄게요. 내려갔다가 여기서 보시면 스킨이라는 스택이 있어요. 아, 이게 스키닝 말 그대로 스킨 피부거든요. SKIN 스킨 어디갔냐? 여기 있다. 스킨. 요걸 누르시면 얘가 이제 피부화가 되는 거예요. 스킨. 그래서 여기서 Edit Envelope Path 요거 누르시고요. 요 하위에 보면 Bone Add 뼈로 어떤 걸쓸 거냐. 여기 Add 이거 누르시면 지금 씬에 있는 이거 가려놔서 안 보이는구나. 그리고 본 이거 체크 이거 다시 해제하셔서 이게 바이패드 화면에 보이게 하시고요. 여기서 본 애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지오메트리 처음엔 이 얘네가 다 켜져 있을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 탭을 여시면. 근데 일단 이 마지막 얘가 본이거든요. 디스플레이 본. 그래서 얘를 알트 클릭으로 얘만 이렇게 보이게. 다른 거다 꺼지게. 예. 네. 그렇게 해놓고 요 밑으로 내려가서 컨트롤 A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이 BIP001 이거 하위에 있는 애들이 한 번에 이렇게 다 잡힐 거예요. 네. 이렇게 다 잡고 001이랑 이 메뉴에 있는 풋스텝 요두 개는 꺼주세요. 얘네는 뼈가 아니라 그냥 보조 그거라서. 네, 펠비스 이거부터 관절인 거예요. 얘를 셀렉트해서 이렇게 뼈를 넣어주세요. 그러고 이렇게 넣고 나서 아까 키프레임에서 둔게 살아있으면 보세요. 이렇게. 예, 이게 피부화가 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해되셨나요, 서현 씨? 네. 이렇게 일단 다 넣어주시고. 일단, 그러고, 자, 근데 거의 다 됐어요, 지금.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웨이트 툴이 있는데, 아, 그 전에, 이거, 에디트 엠블로포스에서, 요, 버텍스 얘를 저, 체크를 켜주세요. 예, 네, 그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요, 몽키 모양을 생긴 이 웨이트 툴. 얘네를 켜셔서 컨트롤 A 하시면 이렇게 점다한 번에 점이 한 번에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점을 갖다가 이 뼈들 중에 최상인 이 펠비스, 요 펠비스가 이제 요 목록에 보시면 펠비스라고 있거든요. 요거, 요거에다가 이렇게 1 두시면,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이 뭐냐 펠비스 그러니까 갑자기 계속 이름이 생겨 골반. 예, 네, 그러니까 골반에 지금 모든 점이 다 일로 골반 따라 다 가게 세팅된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골반 움직이면 그냥 다 같이 딱딱하게 움직여요, 이거 지금. 그래서 골반에 키프레임 한번 줘보면 어떻게 키고 오프레임을 옮겨서 골반을 이렇게 돌리면 보세요, 온몸이 다 돌죠, 그냥. 골반만 돌리고 있는데 뼈는. 네. 이해되셨죠? 예, 네. 일단은 이렇게 주고 그리고 얘는 키프레임은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주면 다시 지워져. 다시 정자세로 돌아가죠. 그래서 제일 조심할 게이 0프레임에 맨 처음에 줬던 정자세 이거 있죠. 이거는 절대 건드린 게 아니에요. 키프레임. 네, 정자세 가만 냅두셔야 돼요. 일단 이 상태에서 이렇게 주시고 골반에다 1 이렇게 주시고 그다음에 그럼 여러 장가지들이 남거든요. 이 0프레임만 이렇게. 그러니까 0 헤드에 지금 영향 아예 안 받고 있는데 이 헤드가 디스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영향을 안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드밴스드 파라미터에서 리무브 제로 웨이트 이렇게 하시면 지워질 거예요. 스펙이 없는 애들이. 그리고 자, 지금부터 여기 골반 근처에서 골반한테 전부 다 영향을 받아도 괜찮을 만한 점들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알트 드래그로. 그리고 요 하반신도 다 선택해 주세요. 일단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하반신 다 선택 해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골반에 진짜 1 정도의 영향을 받아도 괜찮을 만한 애들, 그러니까 골반 근처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선택 해제해 주고 나머지 뼈들을 그다음 뼈, 이게 그다음 뼈가 스파인이거든요. 척추. 이게 원래 여기서 바로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그게 잘안 돼서. 스파인. 예, 요 스파인 이게 척추인데 이거에 번호 없는 애. 번호 있는 애가 그 위에 거고. 예. 지금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거든요. 예. 정말 왜 엠블로패스 키면은 이게 선택이 이렇게 되나? 예, 아무튼 요거. 예. 요 스파인 얘를 선택을 하셔서 얘한테 0.5 값을 주세요. 전체 다. 그러면 이게 아까 여기 얘네들은 다 펠비스의 1이고
여기에 얘네들은 전부 다 펠비스 5대 스파인 5. 그러니까 5대5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0.5대 0.5. 네. 요렇게. 그리고 다시 그 펠비스랑 골반에 좀 걸쳐져 있는 중심에 있는 애들 좀 빼고 선택 해제를 해주고, 점들로. 위에 다 잡아서 선택 해제. 네. 다시 요만큼 선택 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요 스파인 여기다가 다시 이걸로 1 주세요. 예. 네. 요 펠비스 이거 리무브 제로 웨이트 하시고, 다시 그 골반에 근처에 있는 애들 좀 선택 해제해 주시고, 그 다음 스파인 1 여기다가 다시 또 0.5. 예. 네. 5대5. 이걸 반복해 주시면 돼요. 다시 얘를 선택 해제해 주고, 그 다음에 스파인 여기다 통째로 1. 예. 네. 그러니까 관절에 서로 맞닿는 데는 5대5로 해주고, 관절에 이제 많이 붙어 있는 애들은 좀 더 1로 주시고, 다시 관절 있는 데는 5대5 주시고. 이해되셨나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이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일단 맨 처음에 여긴 스파인 1 됐고, 다시 요 다음에는 스파인 1대 요거 1. 네. 네. 1대1. 그리고 다시 요 상위 애들, 네. 다 잡고. 그리고 이거 뭐냐, 이렇게 알트 이렇게 해서 선택 해제를 해주시면서 계속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잠깐만요, 스파인에 다시 1 주고 선택 해제 해주고, 요 상위에서부터는 이제 오른쪽 왼쪽 나눠서 가야 돼요. 위에 거 선택 해제 해주시고, 요 중심 애들도 조금 선택 해제를 해주고, 얘네를 이제 다시 잡고, 요 쇄골 요거 이름이, 이게 칼비스, 저게 이름이 칼비스거든요. 예. 네. 요거에다가 다시 0.5. 예. 네. 이러면 척추 1번과 저 이쪽 쇄골 이쪽에 5대5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다시 얘네에서 선택 해제 조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저 쇄골에다가 그냥 통째로 1. 예. 네. 그리고 더 선택 해제를 해주고, 다시 이 팔의 상박, 아니 여기까지 가야겠네. 이 팔의 상박, 이게 여기 뭐냐, 어퍼암이거든요, 상박. 그래서 위에 있는 암. 얘에다가 다시 0.5. 예. 네. 그리고 더 선택 해제를 해주고, 다시 팔의 삼박에 통째로 1. 그리고 또 선택 해제해 주시고. 예, 네, 이거 이해되나요? 무슨 얘기인지? 네. 네. 이렇게, 여기 시링크, 이거 활용해 주셔야 돼요. 글로우 시링크. 아. 네.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풀로 네. 계속 잡아가야 되는 애니까. 예. 네. 그래서 시링크, 근데 왜 여기가 계속 선택 해제가 되지? 팔의 삼박에 1 다시 주고, 시링크. 예. 네. 글로우. 예. 네. 이렇게 해서, 팔에, 요 줄까지, 요세 줄이라고 이렇게 무릎에 나눠준 줄, 예. 네. 요 줄까지 잡고, 요 위에는 좀 선택 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퍼암이었으니까, 다음이 폴레암이구나. 앞쪽에 있는 거. 봐봐. 얘한테 0.5. 예. 네. 그러고 또 선택 해제 해주고. 네. 이렇게 선택 해제를 좀 해주고, 그 밑에를 다시 포함에 1. 네. 그리고 또 시링크, 시링크, 시링크. 이게 이쪽은 왜 또 시링크가 안 되냐. 이렇게 해서 핸드에다가 다시 또 라이트 핸드, 레프트 핸드죠. 왼쪽 손이니까 지금. 레프트 핸드. 네. 여기에다가 0.5. 네. 그리고 또 선택 해제 좀 해주시고, 핸드에다 다시 1. 예, 여기까지 이해되셨네. 이 작업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러고, 5프레임으로 가서, N으로 오토키를 키시고, 이렇게 당겨보시면,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지금. 잘 됐는데, 여기에 점이, 예, 선택이 잘못된 애가 있었나 보네요. 그러면, 이럴 때, 요 근처에 있는 점에, 이 웨이트 값을 카피하셔서, 이쪽에다가, 패스 해주세요, 이렇게. 예, 여기에 점도 카피하셔서, 여기에 점을, 여기다 패스. 예, 이런 식으로 멀쩡한 점의 값을 카피하셔서 요 늘어진 점들을 잡아서, 예, 패스. 예, 이런 식으로. 예. 원래 이게 이러면 본을 지금 끄고 보면, 예, 이런 식으로 접히거든요. 아, 네.
네, 여기는 지금 제가 아까 선택할 때 뭔가 좀 잘못한 게 많았나 많이 찌그러졌네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네. 이렇게 해서 모양을 계속 다듬어 주시면 되는데, 어퍼함에 1, 여기서 또 어퍼함과 칼피스의 0.5, 이것을 카피하셔서 여기 근처에 있는 애들한테 패스. 네. 얘는 요 값에다가 카피, 얘한테 패스. 네. 얘도 패스. 예, 이게 1에서 이런 식으로 파고드니까, 요 네. 밑에 살에 있는 점의 이 웨이트 값이랑, 이 옷에 있는 웨이트 값이랑 똑같아야지, 이게 같이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네. 예. 그래야 이 살이 안 파고 나와요, 옷을 갖다가.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몸이랑 옷이랑 똑같이 구조를 맞춰줘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얘는, 이 스파인 1이랑 상박이랑 같이 좀 5대5로 영향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 점은. 이러면 상박 이거를 잡고 0.5 이렇게 주시면, 네. 이렇게.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점들이 다 이 값을 카피하셔서 패스. 네. 여기를 다 패스 해버리면 되겠네. 네. 한 번씩 리무브 제로 웨이트 한번 해주시고. 네. 네. 이렇게. 아까보다 자연스러워지고 있죠,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5대5로 줬는데 이렇게 관절부에 찌그러지는 데들 있죠? 네. 여기 이렇게 대략 잡아서 보시면, 이 어퍼암 칼비스에 5대5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퍼암에다가 이 플러스 키 눌러보시면 이렇게 어퍼암에 더 영향받게. 아. 네. 활대상. 보세요. 자연스럽죠, 지금? 네. 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이거? 네. 그래서 선이 제가 세 개 있는 게 제일 예쁘다고 한 이유가 가운데 있는 선은 5대5, 그리고 여기 있는 선은 이쪽에 8대2, 반대로 이쪽에 있는 세 번째 선은 여기 이 뼈에 8, 이쪽에 2. 이거 이해됐나요? 네. 전부 다 그렇게 세팅을 해주면 이제 리깅이 거의 끝나는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2대8, 2대8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아까 1대5대, 1대5대, 1대5대 그렇게 다 세팅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밑에 관절까지 다 작업해 오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오토키로 키프레임 줘가면서 확인하고. 네. 이게 리깅입니다. 뭐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벌어질 때의 모양도 더 예쁘게, 이거는 스파인에 좀 더 영향을 받으면 더 예뻐질 것 같네요. 이렇게. 네. 네. 그러면 여기의 값도 카피하셔서 요 팔에 여기도 같이 이렇게 돼요. 아. 안 파고들고, 예. 네. 예쁘죠? 네. 예. 여기도 스파인에 좀 더, 예. 아. 스파인에 좀 더, 플러스. 예. 영향 아예 안 받을 순 없는데, 스파인에 좀 더 영향을 받으면 더 예뻐지고, 네. 얘는 어퍼암에 너무 영향을 안 받고 있네? 이러면 어퍼암에, 라이트 말고, 레프트에. 레프트 어퍼암, 어디 갔냐. 예, 네, 여기다가 영향을 조금 주시면 이런 식으로 딸려 올라가죠. 예. 네. 예. 네. 요렇게. 네. 네, 자연스러워졌죠, 많이? 네. 얘네 너무 팍 집혀 있으니까 얘네도 요거 스파인에다가, 스파인. 이게 1, 2 선택한 게인 줄 알아서 이름 외우는 게 더 편해요. 스파인 1, 여기다가 플러스. 예, 네, 요렇게. 이렇게. 네. 보세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리고, 자, 마지막. 다 됐어. 네, 이렇게 오른쪽이 만약에 이렇게 세팅이 이거 손가락 끝까지 일일이 접어가면서 다 확인해 주시면 되고, 제일 격한 자세로. 네. 다 됐을 때 이 미러 모드, 이게 오브젝트와 좌우대칭, 물론 이게 좌우대칭 아닌 애들이 많아서 좀 잘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여기다가 여기 보시면, 패스트 글루트 그린 버텍스. 이러면, 이 오른쪽에 웨이트 값이 왼쪽으로 이렇게 복사가 돼요. 네, 좌우대칭이니까 모델링. 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세팅을 아직 안 했는데 여기 바이패드를 켜서 오토키 키시고 얘도 키프레임 이렇게 줘보시면 보세요. 아 근데 이게 완벽하게 이건 복사가 안 된 거예요. 왜? 좌우대칭이 네. 아니니까 얘는. 네. 이해되셨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왼쪽도 다 다시 작업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네, 그냥 좀
포즈도 잡힌 거에 멀쩡한 얘네 전들을 값을 잡고 카피하셔서 여기에다가 통째로 잡고 패스하시고 네, 일단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다듬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오브젝트 자체가 웬만해서 접힐 일이 없다. 그냥 그 모양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특히 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은 5대5나 이런 걸로 두지 마시고 무조건 이 셀렉트 엘리먼트로 이렇게 통으로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한 번에 다 잡히거든요. 네. 무조건 이렇게 5대5 말고 그냥 제일 가까운 애한테다 1 주세요. 그냥 아예. 네. 왜냐면 얘네는 접히면 안 되니까. 네. 1 주면 접힐 거 없이 그냥 그 뼈를 따라만 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무조건 제일 가까운 뼈에다가 1 이렇게 다른 뼈랑 안 섞이게. 예, 이해됐나요? 안 네. 접혀야 되는 애들은 전부 다. 접혀야 자연스러운 애들, 천이나 뭐 가죽 이런 애들, 그런 애들. 근데 천이나 가죽도 관절 위에 있지 않은 이상 접힐 일이 없죠, 지금 여기에 있으면. 예, 그럼 얘도 이 라이트 폴리암에 통째로 1 이렇게 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보세요. 요렇게. 아. 예. 이해되셨나요? 네. 요렇게. 예. 아, 어. 역시 파고든다. 예. 느더기가 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에 예. 이게 리깅입니다. 어때요? 쉽죠? 어렵나요? 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예, 많지만 어려운 건 없잖아요. 맞나? 어렵나? 아직까지는. 어려우면 안 돼요. 할수 있어. 패스. 예. 자, 봐봐요, 이제. 여자만한 문제네. 됐다. 네, 짜잔. 얘도 어퍼함에 조금 더 영향을 받게. 짜잔. 그리고 물론 이게 굵고 해서 접히는 데가 예쁘게 되기가 조금 힘든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로우 폴이라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아, 네. 어디 전문 답변 못한 것 같긴 한데. 아니, 이렇게 점 하나하나 위치 다 파악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다 가면 나중에 점이 무수히 많아서 이렇게 네, 아무튼 예. 네. 그래서 일은 확실히 없는 편이긴 하다. 어렵지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키시고 바이패드를 최대한 제일 격한 자세까지 이렇게 해서 예. 네. 찢어진 거 없나? 예. 네,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이렇게 확인해 봐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와, 저요. 이렇게. 네. 아시겠죠? 네. 오늘의 리깅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네.